예, 방금 소개받은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는 코미디를 했죠. 12월 19일 날 선고한 지 5주 만에 스스로 결정문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겁니다. 여덟 군데 오류가 있다고 스스로 정정 결정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이 애들 장난입니까? 왜 서둘렀을까요? 그 이유가 밝혀지는 데는 고작 34일 만에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1월 22일 지하혁명조직 아로는 없다. 내란음모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으로 나아갈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자신들이 의도했던 그러한 정당 해산 결정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거 아닙니까? 8명의 재판관은 자존심도 염치도 버리고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해산 결정은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종북몰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주도 세력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내세워 아로가 실제 존재한다고 거짓 사실에 기초해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130명이 실제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30명이 실제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논문은 물론 내란 선동도 내란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회합 참석자가 실제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의 행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항소심 판결도 대법원 판결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마도 조중동 찌라시가 이야기하는 그 찌라시를 보고 자신들의 집에서 생각하던 편견을 갖고 이렇게 상상의 기초에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찌라시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되고 기획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상 오류가 아닙니다. 해산 결정문 전체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해산 결정문은 엉터리 판결문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헌재가 해산 결정을 무효화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분단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보편윤리를 적용할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권 제한을 합리화했던 박정희 유신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분단이란 특수성은 헌법에도 없습니다. 헌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반공주의를 민주주의로 인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립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그 대립 개념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국가보안법 위에 북한의 은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북한과 유사한지였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북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전체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세력을 공격하는 역사의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은 과거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존엄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누구 때문에 재판관을 하고 있습니까? 유월항쟁으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그 덕에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적 소명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인명권자의 눈치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내세운 논리는 숨은 목적론, 주도 세력론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공개적 대중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의 숨은 목적론은 통합진보당을 사기 집단으로 당원과 국민들을 사기 집단에 속아 넘어간 바보로 취급한 것, 국민들과 당원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10만 당원과 대의원들도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10만 당원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수 의견의 결정문에는 주도 세력이란 말이 91번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주도 세력의 개념이 다릅니다. 2002년부터 2014년 동안 12년 동안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면 모두 주도 세력에 편입시켰습니다. 국가반법 전력자는 사건도 다르고 시기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도 세력에 편입시켰습니다. 재판관들의 주도 세력의 개념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었습니다.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판결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결정문을 판결을 빙자한 극우 단체의 유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법연수생이 이러한 판결문을 썼으면 낙제가 될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판단한 주도 세력은 정체가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재 결정은 허수아비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구체적 내용, 자주민주통일은 우리 현행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부터 있었던 그 자주민주통일이 2004년부터 주도세력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강령이 카멜레온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갑니까? 자주민주통일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국간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겁니까? 말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해산 결정은 결코 통합진보당을 향한 화살이 아닙니다.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는 통합진보당과 달라라는 아니란 생각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러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통합진보당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러한 수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함께 분노하고 단결합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보란 듯이 더 큰 집을 짓고 욱둑 섭시다. 저도 그 역사적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